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가추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미 6개월 전에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가추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다른 구독자분이 가추동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댓글로 설명해 주셔서 전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추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가추동을 만들려면요, 돈가스가 있어야 되거든요. 돈가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. 돼지고기 600g이고요. 돈가스는 시판 되는 거 사서 하셔도 되고요. 돈가스 만드는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하지만요, 만약에 냉동고기를 잘라오시면은 밑에다가 키친타월을 깔아서 이렇게 좀 녹여서 물을 좀 빼주시면 좋아요. 먼저 할 일은 바로 양파즙입니다. 양파즙을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물러서요, 냉장실에 적어도 한 30분 이상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아요. 양파즙이 고기에 스며들면서 고기 냄새도 제거하고 나중에 돈가스 드실 때 양파 향이 나거든요. 마술인데요, 마술은 한 스푼만 넣을게요.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. 계란 한 개 넣겠습니다.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 3스푼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골고루 밀가루와 계란이 골고루 이렇게 묻혀지도록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에도 묻혀있게 해줍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돈가스를 이미 두 번 영상을 찍을 동안 마른 빵가루 썼거든요. 시판하는 거. 오늘은 습식 빵가루인데요, 아니면 마른 빵가루 그거 하시면 돼요. 이 빵가루가 젖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실에 오래 보관하면요, 돼지고기에서 물이 스며나서 이 빵가루가 너무 빨리 젖어들어요. 그리고 핏물 같은 것도 묻고, 그게 조금 단점이라서 금방 하실 때는 요게 좋고요. 그리고 냉동 바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습식 빵가루의 장점은 또 만들어 놓으면 돈가스가 두께가 두 배나 커 보인다는 거. 오늘 제가 필요한 거는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두 장만 만들었습니다. 이것만 하면 오늘 충분하거든요. 여기 들어갈 재료는요, 요거는 위에다가 장식할 쪽파입니다. 근데 대파 있으시면 대파의 푸른 부분 좀 써주시고요, 부추도 괜찮고 초록 부분에 조금 써주시면 좋아요. 요거를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. 제가 기름을 조금 달궜는데요, 돈가스 하나가 한 완전히 덮이진 않아도 한 반 정도는 덮일 정도의 기름을 넣었습니다.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잠시 불을 꺼놓은 상태거든요. 빵가루가 먼저 타면 안 되니까 불이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. 이 정도 자글자글 끓을 정도. 그리고 지금 온도가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불을 다시 켜서요, 저는 약하게 할게요. 약불로 해 놓겠습니다. 불이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적당히 이렇게 자글자글 끓는 걸 유지해 주시면 돼요. 불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. 제가 지금 약불로 하고 있거든요. 요리하실 때 너무 강불 많이 사용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이 높거든요. 가능하면 이렇게 약인석 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 지금 고기 핏물, 뭐 육즙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 주시고요,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불 껐고요, 돈가스 고기를 조금 바삭하게 튀겼습니다. 자, 기름이 빠질게 받쳐줍니다. 아까 잘라뒀던 치마 육수나 육수 넣으시면 좋거든요. 저는 육수를 한 컵 반 넣겠습니다. 자, 맛술 한 스푼, 맛술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, 직간장 3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가 설탕을 2스푼 넣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
끓고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돈가스를 넣습니다. 그리고 계란 두 개를 풀어줍니다. 자, 밑에 좀 부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고요. 물을 조금 세게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다 됐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됐고요. 밥에다가요. 그 다음에 돈가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. 그리고 쪽파를 좀 이렇게 올려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가츠동이 다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또 저는 여기다가 김가루를 조금 뿌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김가루를 가츠동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